접근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초보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활용을 하여 새로운 경험을 디자인하는 공간 경험 디자인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코엑스 웨이브와 그리고 최근 이제 여수에 오픈하고 이제 기존에 제주에 오픈한 아르테 뮤지엄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스트릭트 작가로 네, 갤러리랑 뮤지엄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이제 Z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런칭쇼를 했었는데 2009년 당시에서는 런칭쇼에서 별로 사용해보지 않았던 그런 기술들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유니티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저희가 약간 뉴미디어의 약간 선구자 같은 그런 회사로 포지션이 됐던 것 같아요. 티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르테 뮤지엄 중에서 가장 인터랙티브한 작품이기도 하며 그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컵을 찾아 인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유니티로 보내서 유니티에서 비주얼적인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어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환경이잖아요. 언텍스트 실화라든가 약간 이동의 제한이 있고 만남의 제한이 있고 이런 시대에서 이제 자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사실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도심에 건 아니면 어떤 이제 공간 자체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는 방향을 추구해서 좀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되게 언익스펙티한 효과도 주고 되게 힐링적인 느낌도 주고 그런 이제 경험들을 좀 계속 이어나가는 작품들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유니티는 실험적인 쇼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글을 통해서 좀 더 흥미롭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부터 고수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다 같이 만들기 편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비주얼 프로그램과 연동하여서 표현의 가능성이 넓으며 노드 시스템으로 디자이너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툴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실제 컨텐츠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크리에이터 분들 어디서든 무엇이든 일단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 출신이 아니더라도 음악이든 영상이든 유니티를 조금이라도 접해보시면은 다양한 프로젝트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던가 앞으로도 사실 NFT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사실 실시간 인터랙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기존의 파인아트랑 다른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유니티 실시간 엔진을 활용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아두시면 추후에 활용도도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